안녕하십니까. 지난 2008년 4월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방송했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형사소송 1심 재판부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827세대. 모두 한 주택 임대 사업자와 전세 계약을 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진도 7.0,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남미의 작은 나라 아이티. PD수첩이 이 통곡과 혼란의 땅을 찾아갔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티 전체 인구 900만 명 중 약 4%가 희생된 겁니다. 오늘로 지진 발생 15일째, 물과 식품이 모자라 생존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아이티에 전성관 PD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진도 7.0의 강진이 아이티에 닥쳤습니다. 순식간에 건물은 무너지고 거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거리에 쓰러져 있는 시신 속에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사람들. 폐허가 된 도시에서는 살아남은 사람도 죽은 사람도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 발생 10여일이 지난 후 아이티를 찾았습니다. 거리 곳곳엔 그날의 참상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잔해를 해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건 사업이 시작된 현장에서도 아이티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계속됐습니다. 위협적인 중장비 소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더미에서 찾은 생필품과 귀금속뿐입니다. 아직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붕괴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진 이곳은 원래 마트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휴지 등 생필품을 꺼내려는 시민들과 그들을 쫓아내려는 경찰관의 실랑이는 취재진이 떠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각국의 구조대는 이런 혼란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4년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프로페 씨. 지진 소식을 듣고 고국을 찾은 그는 처참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학교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과서도 있습니다. 수업 중이던 교실의 학생들 중 상당수는 대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Do you have any friend in this university? Yeah, I have one friend, like a pretty close to me, kind of close, but I'm very close to her sister, but she died. I think she's still inside. Still inside. Yeah. 네, 지금 시신의 냄새가 역하게 진동하고 있는 이곳은 포르토프랭스의 한 골목에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저히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많은 구조의 활동이 있지만 이곳에는 그러한 활동의 손길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잔해더미 아래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있으며 또 생존자가 있어서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신의 일부가 여기에 사람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학교. 한창 수업 중이어야 할 교실은 벽면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도심 곳곳에 무너진 건물에서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그대로 노출돼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만이 현장의 안타까움을 더할 뿐입니다. 프로페 씨는 이번 지진으로 자신의 사촌도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집은 사고 당일 그대로였습니다. 건물 더미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가족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촌의 사진은 평온해 보였지만 사고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 프로페 씨의 가족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Like a fib. So yes, yeah, son. Allez, dis un petit peu oublié. Hein? Quoi ça va? Bien. En forme, hein? Regardez. 하지만 비참한 고국의 현실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이번 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 중 한 곳인 기니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거리 곳곳엔 도움을 요청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산속에 위치한 마을은 지진 피해에 속수무책입니다. 기니의 마을도 이번 지진으로 다리가 끊겨 마을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간 마을의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건물은 대부분 무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주민들은 그 폐허 속에서 가까스로 건진 생활용품으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식수조차 없어 생활용수와 끼니 해결은 모두 인근 개울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구호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NGO 받았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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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nier mot, 고립된 이곳 주민들에게 구호의 손길은 아직도 요원해 보였습니다. 도시 중심에 형성된 난민촌. 이곳 역시 열악한 환경에 이재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구호단체에서 식량 배급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었습니다. 식량 배급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 모자는 오늘의 한 끼로 과연 며칠이나 버텨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배급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든 인파로 또 다른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 결국
현장에 있던 취재진도 식량 배급 차량도 서둘러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구호 지원 단체의 배급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달려가는 사람들도 몰려드는 인파도 없었습니다. 안전사고와 소요를 우려해 삼엄한 경비 속에 배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급 현장 너머에는 이곳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받고 싶은 사람도 많고 받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고는 수십 명을 대동하지 않고는 서로 간에 만날 수 없는 이 구호의 현장. 이것이 바로 현재 IT의 현실입니다. 수도 중심부. 이른 아침부터 한 건물 앞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이곳은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이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개점 시간인 오전 8시를 한참 지나서도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인파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또다시 시내 한복판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개점 시간이 한참 지난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 은행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이 기다림이 지치긴 하지만 자신의 것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시내의 한 슈퍼마켓. 먼저 손님을 맞이한 것은 무장한 경호원입니다. 식수를 비롯한 모든 상품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조금씩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치안의 부재와 극심한 빈곤에 조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혼란의 땅, 포르토 프랭스를 사람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땅에서 그 희망을 잡고 싶은 것이 IT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IT는 조금씩 질서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IT에 하루빨리 온전한 평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제기한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1일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 내용과 함께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증거자료들을 정리합니다. 지난 1월 20일 7개월의 재판 끝에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협상 보도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광우병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여기 대해서 정부가 잘 대처하라는 그런 비판적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언론의 본래의 소명으로서 잘 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지난해 6월 검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PD 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민동석 전 협상단 대표와 정운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검찰이 허위 내용으로 지목한 핵심은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였다. 아레사 빈슨은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 개시를 이틀 앞두고 사망했다. 당시 많은 미국 언론들은 사망 원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해 보도했다. Are confused, others pretty concerned about a Portsmouth woman who may have contracted the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 PD 수첩과의 인터뷰 당시 어머니 로빈 빈슨 씨는 CJD와 VCJD를 혼용해 사용했다. 그러나 10여 차례 인간 광우병을 의미하는 VCJD를 반복해 말했고 MRI 결과에서도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s of the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led him to believe and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ant CJD. 만약 인간 광우병으로 최종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녀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방송 두 달 후 PD 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근거는 PD 수첩 공동 번역자로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임 네 권 가운데 한 권을 번역한 정지민 씨의 주장이었다. 어머니는 사인을 CJD라고 말했는데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VCJD로 고쳤다는 것이다. 왜곡 논란의 빌미가 됐던 어머니의 인터뷰다.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제작진은 어머니의 인터뷰 취지를 살려 VCJD로 의역해 자막 처리했었다. 검찰 역시 정 씨의 주장을 근거로 PD 수첩이 사인을 왜곡했다고 몰아갔다. 석 달 후에 다시 만난 어머니는 자신이 말했던 CJD란 VCJD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진술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There might have been times when I did say CJD. I'm just speaking in general. It could be the variant or it could be whatever. I'm just speaking in most of the time it's just CJD. And then I would reference the variant. I can't understand why that would even be an issue because it's in all of the United States newspapers. It has been reported through the health department possible variant CJD. 2009년 6월 중앙일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주요 증거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빈슨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서류에는 VCJD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PD 수첩이 입수한 유족의 소송 서류에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흔히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결국 법원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방송 후 실제 사인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번역자 정지민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저희 제작진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번역상의 몇 가지 오류들입니다. PD수첩은
제작 과정상 실수로 발생한 번역 오류들에 대해서 시청자에게 사과했었다. 검찰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오역이라며 기소의 근거로 삼았다. 제작진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제작 과정의 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영어 감수 전과 감수 후 자막이 시간대별로 기재된 자막 의뢰서였다. 문서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번역 오류들은 감수 전후 전혀 변화가 없었다. 결국 법원은 번역 자막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방송에 그대로 보도됐고 제작진이 감수 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또한 PD수첩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비록 과장된 표현이 들어있긴 하나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방송에서 정부가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소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은 PD수첩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쇠고기 협상을 비판했고 이러한 보도 내용이 협상을 맡았던 공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PD수첩은 앞으로도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열렸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일반 시청자와 재미동포를 원고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보도한 PD수첩을 상대로 사과방송,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언론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달이 월세를 내며 살다가 처음 전세방을 얻었을 때 이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뿌듯하고 행복한 게 바로 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최근 천여 명의 서민들이 재산의 전부이자 희망의 씨앗인 이 전세돈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강지웅 PD가 취재했습니다. 혹독한 한파가 몰아친 올겨울, 거리로 쫓겨날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있다. 장 씨 가족도 전세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좀 막막하긴 하죠. 아니 진짜 가슴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데서 여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기로 왔는데 여기 온 이사 온 날 되게 행복했거든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우리 셋이서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잘 모르겠어. 60제곱미터, 즉 18평인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은 3,600만 원. 혼자 세 자녀를 키우며 20년간 모은 돈에 은행 융자 1,000만 원을 받아 전세돈을 마련했다. 집주인은 50대 문사장. 장 씨는 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권리를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문제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였다는 것. 계약 당시 아파트의 시세는 3,700만 원. 그런데 이미 아파트에 설정돼 있던 은행 융자 1,200만 원과 전세금 3,600만 원을 더하면 시세보다 1,100만 원을 초과했다. 입주한 지 한 달 뒤 집주인이 안내장을 보냈다. 힘이 많이 드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아파트를 분양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분양을 받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진짜 그때는 진짜 살 맛이 안 났어요. 애들 데리고 막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분양 조건은 전세 보증금 3,600만 원에다가 은행 융자 1,200만 원을 떠안고 300만 원의 웃돈까지 내는 것이었다. 총 분양가는 5,100만 원, 시세보다 1,400만 원 비싼 조건이었다.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다. 장 씨가 세든 아파트 같은 동에서만 13세대가 똑같은 안내장을 받았다. 문 사장의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이 모였다. 이날 참석한 사람만 약 500여 명. 피해자 대책위원회도 꾸려졌다. 그럼 제도적 보완장치 있습니까? 공공건설 임대주택 쪽에는 보증보험제 가업은 신종부동산 임대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즉 저희 그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먹기 위해서 시당초 처음부터 한 방에 터뜨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모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그런데 2007년 4월 21일 문 사장이 소유한 아파트는 대부분 66제곱미터, 즉 20평 안팎의 작은 집. 살아도 많이 오래 안 살죠. 한 1, 2년만 살고 나가죠. 세입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었다. 그리고 그날 12월 30일 날 오후 3시 피해 규모가 집계됐다. 북구 626세대, 광산구 187세대 등 광주에서만 827세대가 전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를 맞았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문 사장의 임대주택 등록 기록이다. 2003년 아파트 5채로 임대업을 시작해 매년 수백 채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 결과 2008년 이후에는 총 862채의 아파트로 임대업을 해온 것으로 돼 있다. 네, 2억 원 정도가 나오죠. 이제 다섯 가구를 갖다 전세 내놓으면 4,200만 원이 나오니까 2억 원이 넘게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다시 다 아홉 가구를 매입할 수가 있고 아홉 가구를 다시 또 전세 놓으면 더 큰 돈이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쭉 늘려나갔다는 얘기죠. 자기 자본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문제는 세입자의 상당수가 장 씨처럼 빚을 얻어 전세 돈을 마련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다. 장 씨의 소득은 월 150만 원. 세 자녀를 뒷바라지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혹시 집을 구매하실 여력은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대학 납부금도 다 대출로 대체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랑 막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그런... 분양을 받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에서 아파트가 시가의 85%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낙찰가는 3,100만 원. 여기에서 약 93만 원의 경매 비용과 채권 최고액 1,560만 원을 제하면 약 1,400만 원이 남는다. 전세돈 3,600만 원 가운데 약 2,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1, 2천만 원의 돈이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 재산의 절반이 동강나는 셈이다. 이웃집 할머니는 알아눕고 말았다. 할머니의 임대 보증금은 3,600만 원. 농산물 시장에서 일당 8,000원을 받고 팔을 까서 번 돈에다가 자식들이 조금씩 보태 마련한 소중한 돈이었다. 근데 진짜 여기 광주권 생활하고 이게 수도권 서울의 어떤 생활하고는 그 한 달에 하루 종일 손이 부르트도록 파 까가지고 8,000원, 9,000원 받아요. 10,000원 받고. 그러면 8,000원씩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도 안 써가지고 하나도 안 써서 돈 천만 원 모은다 그러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할머니의 아파트 역시 시세를 초과한 깡통 아파트라는 것. 계약 당시 시세는 4,300만 원. 임대 보증금과 은행 융자를 더하면 시세보다 300만 원을 초과한 아파트다. 그, 이런 전세를 알아보니까 전세값이 다 고만고만해요. 이 평수가. 우리가 턱없이 비싸게 들어온 것도 아니야, 사실은.
뭐 시세보다 은행에 채권 금액하고 대출 금액하고 전세금하고 합치면 더 비싼데 왜 들어오셨습니까? 알고 들어오신 거니까 이 피해는 보셔야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러면은 전세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쩔 데가 없는데요. 광주는 소형 아파트가 귀하다. 그마저 대부분 임대 사업자들이 매입해 전세값을 시세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월세를 아끼려는 생각에 설마하며 전세를 든 사람들은 비싼 값에 아파트를 떠안거나 경매로 손해를 봐야 하는 외통수에 빠지고 말았다. 이자 못 낸 것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따낼래 따낼 때도 없고 먹고 산 것도 좀 힘든디 진짜 파만 깔 수 있어도 내가 사실 좀 덜 적이었어요. 근데 파도 이제 가도 못 해요. 쏟아지려고 진짜 너무 보기만 적을 것 같지.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해갖고 이러고 본 게 그냥 진짜 죽고 싶은 마음 믿고 없고. 네. 전세돈이 절반으로 동각나는 것은 이분들의 삶의 기반과 희망이 절반으로 동각난다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강지웅 PD. 네.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없나요? 네. 아쉽지만은 현재로서는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단 은행 대출로 먼저 담보가 잡혀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은행 대출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의 자격요건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또 문사장과 같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862채나 가진 사람이 전세돈을 돌려줄 수 없다 하고 나앉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문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아파트 862채의 소유자지만 광주에서도 문사장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문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안내장을 보낸 후 문사장은 잠적했다. 직원은 물론이고 임대 업무를 대행하던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을 모집하던 여성 등 대부분이 종적을 감추었다. 인근 주민들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느닷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셨어요? 예. 언제쯤이요? 한 지금 몇 개월 됐을걸요? 한 1개월 됐을까? 그냥 문 딱 닫고 가셔버렸어요. 말도 없이. 어떤 분들 계셨는지. 남자 한 분하고 저기 격리 아가씨 한 분. 어디로 꺼져본 게 없어요. 한 짝값도 안 주고. 여기다 그러면 음식 배달 계속 하셨던 거예요? 예, 여기 한 달간 계속 넣었다니까요. 근데 한 달치 반찬값을 안 주고. 예. 어디로 밤새 어디로 꺼져본 게 없어요, 지금. 반찬 해갖고 예. 점심으로 이렇게 배달하시는 예, 거였어요? 예. 아, 그럼 여기도 계속 이렇게 넣으셨구나. 예, 예. 그리고 이 반찬통까지 다 가지고 가보는가, 어디다 버려버리는가. 반찬통까지? 예. 분양 전환 업무는 한 법무사에게 위임해 놓았다. 사장님이랑 연락 좀 하십니까? 연락은 전 우리 사무실 유선 전화로 옵니다.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연락 전화 없으시고요? 예. 왜 전면에 안 나서시는 겁니까? 피디님 입장 바꿔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내부상 상황을 볼 때는 나서겠습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많고. 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되고 그렇습니까? 세입자들은 상세한 설명을 듣거나 협상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예, 예, 다 피해자들입니다. 대책이 할라면 하고 아니면 경매 받아라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300만 원 저기서 했으니까 싫으면 나중에 경매 받아라 이렇게 그냥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도 분위기도 어땠어요? 분위기는 거기서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대화했어요. 아, 내가 이제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그거는 뭐 그쪽 사정이고요. 뭐 억울하시겠죠. 억울하시겠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입자들이 갖고 있는 문 사장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주민등록증 사본 한 장. 문 사장의 주민등록증에는 사후에 각막과 장기 시신을 기증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믿음이 또 가는 저는 이거 보고 그랬어요. 문 사장의 행적을 쫓아
장기기증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체를 찾아가 보았다. 58년생 지가 등록돼 있나요? 저희 동산포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를 지금 발급하는 곳은 몇 곳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단체밖에 없습니다. 스티커를 쉽게 이제 구할 수는 있나요? 뭐 다른 등록자분을 통해서도 받을 수는 있고요. 입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뭐 입수할 수 있습니다. 복사된 주민등록증 사진 위에 붙어 있는 스티커들. 세입자들은 이 스티커를 보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가 나왔지만 문 사장을 신뢰했다고 얘기했다. 문 사장의 최근의 행적 가운데 알려진 것은 한 대학교가 개설한 3개월짜리 최고위 부동산 경매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이다. 한 동기생에 따르면 문 사장은 조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하는 일이나 개인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강좌를 개설했던 대학교에도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이분이 입학을 한 게 2008년 11월이에요. 오셨을 때는 열심히 하셨어요. 아, 예. 전세 계약서에 기록된 문 사장의 주소지는 전남 목포시로 돼 있다. 주소를 따라 문 사장의 행적을 수소문했다. 주소지로 돼 있는 집에는 문 사장의 어머니가 거주했는데 최근 어머니도 행방을 감추었다고 한다. 우편함에는 문 사장 앞으로 보낸 편지와 서류가 쌓여 있었다. 네. 그런다고 하더니 굉장히 아파. 어디 갔는 거야?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언제부터 안 보이시던데요? 한 몇 달 전부터 안 보이지? 몇 달 돼요? 일이 있었던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 여기 산다고요? 네. 막말로 존만 있는 놈도 아니. 주민들은 문 사장이 어쩌다가 오갈 뿐 이곳에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능력 있고 점수가 있어야 돼. 뭐 아파트가 뭐 8층가 된다 그러더라고. 8층가 아니라 800층가 넘어요. 800층가? 예. 네. 800층가 넘으면은 이 사람이 뭐 사람이 당해 버린 거야. 그 사람이 그 800층 건설해 볼 사람이 아니오. 수소문 끝에 문 사장의 형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문 사장의 근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다. 서울 MBC PD 수첩 팀이고요. 자꾸 인력을 한다가더라고. 큰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임대를 하고. 전세 주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걸 물어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더라고요, 남편이. 하여튼 보유하고 있는 집은 860채 정도 됐어요. 물론 이제 한때 문 사장 밑에서 일을 했다는 동생을 만났다. 형님이 서울에서 사업 좀 크게 하셨어요. 뭐 하셨는데? 이건 저는 공공관계식으로 했었는데 내가 그 밑에서 일을 몇 년 해줬었는데 그분이 집만 860채를 갖고 계시던데요. 그건 잘못된 걸 거예요. 돈도 없는 사람인데 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리가 있어요. 문 사장과 가장 가깝다는 또 다른 동생과 연락이 닿았다. 형이 돈 2천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얼마요? 내가 알기로 형이 돈 2천만 원 갖고 시작했다가 집 한 채 갖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이제 나간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인천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반박도 내가 하고 싶었는데 네.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내 형 억울함을 그 누가 보장해야 돼요? 우리는 문 사장의 전화와 이메일, 가족, 지인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 마침내 문 사장과 통화가 이루어졌다. 어디 계세요, 요새는? 지방에 있어요. 광주에 계신 거예요? 광주에도 있다, 목포에도 있다, 뭐 왔다 갔다 하죠. 무엇보다 어떤 방식으로 아파트를 862채나 사들일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듯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아파트를 불려나간 것이 사실일까?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셨습니까? 처음에 집 다섯 채 이렇게 등록한 걸로 시작하셨던데. 예. 처음에 현금으로 2억하고 또 차용금, 일시 차용금하고 뭐 기타에서 한 2, 3억씩 또 차용금은 항상 있었고. 네. 현금 한 2억 갖고 시작했어요. 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백 채로 집을 불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시작한다고. 전세보증금 받은 걸로? 그럼 그 돈 뭐 갖다가 저기 뭐 은행에다 꽁쳐나가면 뭐예요? 문 사장이 사들인 아파트는 대부분 66제곱미터, 즉 20평 안팎의 소형 아파트. 숫자도 적고 가격도 5천만 원 안팎으로 등락폭이 적어 임대업자들이 선호하는 물건이라고 한다. 소형 평수 5천만 원짜리. 여기도 보면 1,500을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건 500씩밖에 안 먹죠. 그 사람은 500, 5천만 원이에요. 예. 응? 5천만 원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이걸 매입하면 보통 4,500이나 매입하죠. 경매나? 뭐 어떤 방법에서 좀 싸게 매입해요. 그래갖고 또 수리비를 넣습니다. 수리비를 기가 막히게 500만 원. 그럼 5천이 됩니다. 그럼 사람 심리가 그래갖고 용자를 천만 원에 2천, 아까 1,200인데 2,500으로 빼.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천 원 용자 빼고 4천만 원 정도를 임대를 임대. 임대 4천만 원. 그럼 총이 얼마나 옵니까? 4천만 원. 5,200 내지 5,500 나오거든요. 5,200. 그러니까 5,500에서 5,000, 그러면 200 내지 500만 원이 이익이 되죠. 순이익이.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임대업자가 전세를 줄 때 은행 용자와 전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를 초과하게 하고 초과한 만큼 임대업자에게는 이득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 비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억짜리 아파트요. 은행에서 한 4천만 원 대출을 받아요. 7층이나 8천에 전세를 내. 그러면 2천만 원이 남죠. 대출금이랑 전세보증금 합한 게 시세보다 더 많이 나. 그렇죠. 그렇게 갖고 이제 돈을 만들어 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 같은 거 나르는 거지. 일부러 지금처럼 분양 전환 나중에 이제 세입자들한테 다 떠넘기려고 일부러 딱 계획 세워갖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여보세요. 선생님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불순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다른 임대업자들이 다 하셔갖고. 아이, 다른 임대업자들이 했다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아파트 862채를 분양할 경우 문 사장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물어봤다. 분양 안 되는 게 난 더 좋아요. 왜요? 분양되면 뭐예요? 세금만 계속 늘어나는데. 양도세만. 지금 뭐 양도세가 지금 장난인 줄 아세요? 뭐 지금 한차에서 팔 때마다 분양전환 안 내면은 네. 내가 손해를 감수 하고라도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속마음 몰라주고 이렇게 비방을 많이 하니까 이럴 바에는 할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양도세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문 사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양도세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차익이 생길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낸다는 것은 이미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세율이 높더라도 사실은 이익이 안 나면은 못 안 내게 돼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제일 큰 건데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금이 양도세인데 예를 들어서 1억에 사가지고 1억에 다시 팔게 되면은 다른 집이 100채가 더 있더라도 그 집에 대해서 이익금액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비록 중과세 대상에 해당돼서 60% 세율로 계산을 해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죠. 실제 분양받은 사람들은 얼마 정도의 피해를 볼까? 최근 문 사장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 등기부 등본이다. 은행 융자 1930만 원에 전세보증금 3200만 원, 그리고 웃돈 300만 원까지 더해 5430만 원의 분양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의 가격은 3700만 원에서 3800만 원,
세입자는 시세보다 1,700만 원을 더 주고 집을 산 셈이다. 분양 재산이 되면은 세입자가 높은 가격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은행 채무도 세입자가 떠안게 되기 때문에 뭐 분양 전환이 되는 된다면은 뭐 임대업자로서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죠. 아파트 매입 가격과 임대 보증금이 확인된 문 사장 소유의 117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다. 전세 보증금은 54억 원. 여기에서 은행 융자를 제외한 매입가를 빼면 약 13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를 문 사장 소유 광주 지역 827세대 전체로 추정 환산하면 문 사장이 모두 분양했을 때 얻는 차익은 세금과 이자 같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약 9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뭐 전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걸 안 했겠습니까? 몇 전세를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죠. 아 지금도 뭐 가지려고 마음 먹으면 가질 수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사람 양심이지.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은행 돈하고 전세 자금 앞에 갖고 시세 가격을 한 천만 원 싸게 내놓지. 절대 넘는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관할구청은 단속할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 규정 그대로 설명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그 무기력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그 세입 임대사업자한테 저희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하면 썩었냐는 그분들 말씀은 내가 내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파는다는데 내가 어려워서 판다는데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 간섭을 해야 썩었냐. 광주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한 임대업자가 아파트 787채 분양을 추진했다. 강제 분양 당한 거죠.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강제 분양 시킨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완전히 그 법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게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이게.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이 임대사업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문제 임대사업자는 아직까지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광주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법 처리된 사람은 없었다. 아직 이 조건과 동일한 세대가 광주만 해도 만 세대가 넘단 말이에요. 만 4천 세대 정도가 있는데 그럼 이 세대들은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봐서 임대사업자 처벌도 없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바로 터뜨리죠. 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아파트값에 육박하는 것은 광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값이 폭락할 경우 세든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1, 2천만 원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전세 보증금을 지금 떼이게 되셨으니 떼인 게 아니라 보증금도 떼인 게 아니고 네. 내가 지분을 주잖아요 지금. 내가 미래에 낙출 세금 내가 떠나가면서까지 그런데도 받기 싫다는 거를 뭐 억지로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딱히 뭐 미안하다고 그 말을 이렇게 내가 더 하겠어요? 어떤 답을 얻고 내가 뭐 로또라 단장 맞아서 이자라도 얼른 미흡스만 썼는지 그것도 아니고. 집주인 보게 되면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런 말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성격상 그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못해요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네, 강 PD. 네. 참 안타깝게도 가난한 서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부도서를 흘리며 서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임대업자에 대해 제재를 분명히 해야 유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자체에 허점이 있다면 서둘러 개정하거나 보완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강용 PD 수고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이 사적 계약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전세 또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이자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 돈만큼은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당국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